커피 좋아하세요?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먹습니다. 무슨 음료 좋아하세요? 저는 율무차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누리끼리. 굉장히 또 이 커피 시장이요. 사실 엄청나죠. 엄청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잘 노리고 들어가셨나요? 노리고 들어갔죠.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커피를 좋아하세요?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고요. 예. 검은 물 중에 콜라랑 커피가 있는 정도? 회사 분위기는 대략 이런 분위기? 약간 대학교 MT 같은. 네, 청년 창업 런웨이 대구 창조 경제 혁신센터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글로벌 성공기를 들려주실 두 번째 강연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이분을 안 모시면 안 되죠. 21세기가 낳은 최고의 창업 멘토. 저는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카이스트란 대학의 학사도 아닌 석사도 아닌 박사 한재선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정말 뭐 소개해드린 것처럼 스펙이 엄청 대단하세요. 아, 예, 교수도 합니다. 예, 그만하세요. 아유, 야, 잘 웃어주시네요. 야, 아, 우리 박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세요? 아, 예, 즐겨 먹고요.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얼굴 색깔이 커피 색깔 약간 느낌이 괜히 나는 게 아니군요. 아, 무슨 음료 좋아하세요? 저는 율무차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누리끼리. 야, 이걸 다 받아주시네요. 아, 이야, 예. 대단하시네. 아, 근데, 커피에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요즘 뭐, 그렇죠. 커피 값이 진짜 바깥보다 비싸요. 예, 예. 아, 근데 그 커피 중에서도 뭐, 아메리카노가 있을 수 있고, 에스프레소, 예. 카페라떼, 카페모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카페라떼 좋아합니다. 카페라떼요. 카페라떼 색깔이네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예, 뭔가 한번 공격을 해보려고 예. 예, 했습니다. 아, 자, 그런데 이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물론 또 원두가 좋아야 됩니다. 그 뒤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자, 그런 과정들 우리나라보다도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기술이 낫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다른 나라의 기술을 앞질렀고요. 심지어 수출까지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을 또 오늘 모셨습니다. 아, 예. 자, 커피 로스터 개발 기업의 우종욱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저도, 아, 예, 아유, 영광입니다. 야, 커피를 또 이렇게, 아, 굉장히 또 이 커피 시장이요. 사실 엄청나죠. 엄청, 예,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예, 크죠. 잘 노리고 들어가셨네요. 노리고 들어갔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아, 요번 또 이게 강연은 그 아마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아하시겠죠? 예. 본인 입으로 또. 예. 네, 네. 예, 특히나 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러면요. 누군가 당신의 커피에 침 뱉을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자, 일단은 로스팅 기계 개발을 또 생산 업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로스팅. 네. 이게 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소개팅은 하는데 로스팅은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자, 로스팅이 과연 뭔가요? 네, 로스팅은 예. 그 커피가 열매로 이제 저희가 갖고 오는데 이제 생두라고 해서 그린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볶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이 볶는 과정의 특징은 커피 그 산업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쌀로 밥을 짓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야, 얼마 전에 또 이렇게 10억의 투자를 또 받았다고 기사가 났었죠. 네, 뭐 그 전에도 그만큼 또 받았었어요. 야, 이분이 은근히 자랑을 계속 하시네요. 네. 그래요. 네. 야, 이때 사실 커피를 추출하는 기계부터 해서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직접 수출까지 하시잖아요.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예.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커피를 점점 더 많이 마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중국이 요새 차를 마시는 대신에 커피를 마신다는 게 막 뉴스로 막 나오고 있어요. 어. 그거만큼 커피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커피의 문화가 고급화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로스팅 기계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문제를 잘 풀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수많고 많은 사업 중에 하필이면은 왜 커피 사업을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커피를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사실 2009년이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고요. 예. 검은 물 중에 콜라랑 커피가 있는 정도? 야.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산업이 어떤 시장이 가장 뜨겁게 이제 성장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네네. 확인한 다음에 커피 산업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결론 돈이 될 것 같아서 들어간 거잖아요. 크게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렇게 짧게 얘기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야,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해외 진출까지 성공을 했다는 이 멋진 스토리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롱홀드 테크놀로지 우종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스트롱홀드라는 뜻은 요새, 성체, 뭐 전진기지, 뭐 사상의 근거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열정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자라는 그런 뜻으로 스트롱홀드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뭐 스트롱월드, 스프링홀드, 뭐 스프링월드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스트롱홀드는 하나의 단어. 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인데요. 크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이제 연구진부터 프로그래머, 설계자, 제작자, 그다음에 판매하는 그 영업팀까지 전부 다 꾸리고 있고요. 회사 분위기는 대략 이런 분위기? 그래서 약간 대학교 MT 같은 약간 분위기죠.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직원들, 한국 이제 오피스 쪽에 직원분들만 다 모여 있는데 굉장히 좀 자유롭고 그리고 좀 서로 할 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이해해주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한 5년 가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왜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 중에서 커피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왜 하필 커피 중에서 제조업인지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뤄가는 어떤 모습들을 잠깐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돈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시간, 세 번째는 영향력. 이 세 가지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3세계의 극빈곤층 지역에 세 군데 이상 의료랑 교육 시설을 만드는 게 저의 삶의 어떤 미션이거든요. 이걸 하려고 보니까 돈과 그리고 시간과 영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세 가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사업밖에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사업 자체가 꿈이었다기보단 사업이 저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20대 중반 정도였는데 이제 필리핀의 고산지대예요. 구름 위에 있는 마을이었고 뒤에 있는 친구가 그 여자가 아니고 남자이고요.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계속 머리를 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께 이 친구를 살려주면 그럼 머리카락을 자를 때마다 제물로 소, 돼지, 뭐 닭을 몇 마리씩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애가 낳은 거예요. 그래서 키우고 있죠,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머리를 못 자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사실은 칼을 드는 게 훨씬 더 평범했던 도시고 어른들은 보통 총으로 부장하고 다니는 방군 마을이었습니다. 그 말고도 뭐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병으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도 언론에도 나오지 않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삶의 어떤 무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동등하다면 한국에서 1,000만 원으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이쪽에서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한국에도 어려운 분들 많은데 여기까지 가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복지가 어떤 분들에게는 부족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넘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는 지방 정부에서 기본적인 인권 의식주도 제대로 이렇게 서포팅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의료랑 교육 시설을 만들려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커피인가? 첫 번째는 시장 크기였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시장이 얼마나 크고 있는가, 그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 같은데요. 무역량 2위죠 세계. 그리고 한국의 6조 이상. 지금 이 6조라는 시장은 소프트웨어 시장이나 아웃도어 시장이랑 거의 비슷해요. 단일 산업으로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세 번째, 중국의 한 170조 정도의 잠재력을 얘기를 해요. 이건 KB 이제 그 동양에서 나왔던 건데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저희가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자, 처음에는 믹스를 사람들이 마시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커피 머신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여기 에스프레소 머신까지는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올까를 저희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저희는 로스팅이란 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 그 당시에는 로스팅을 매장에서 하는 샵이 한 100여 개 됐는데 지금은 한 4천여 개가 넘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뜨겁게 오르고 있는 게 커피 쪽에서 로스팅 시장입니다. 로스팅 실제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매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원두를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 품질 높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네, 저희가 고민해서 만든 S7이라는 모델이고요. 전 세계 이제 최초의 스마트 로스팅 머신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미국의 로스팅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마이크 페리의 어떤 매장에도 저희가 들어가 있고, 여기 중국에도 베이커리 카페 쪽에 또 들어가 있고 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분은 그 커피 쪽에서 월드컵 같은 게 있어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고, 거기 이제 2014년 우승자인데 이분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뭐 크레이지 코리안 뭐 로스터 뭐 그래서 이것이 미래다 막 이렇게 평을 하고 실제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커피 쪽에서 이런 좋은 기술을 갖고 창업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제조업이냐, 왜 하필 제조업이냐는 저희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삶은 제품과 맞닿아 있고 제품이 나아지는 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그런 사명이 있어서 제조업 쪽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커요. 시장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경쟁도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만큼 그 가격 대비 품질이 좋게 나오는 제조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요. 거기에 아주 혁신적인 IT 기술이 너무 생활화되어 있는 이런 놀라운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 플러스 IT 벤처를 하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떤 핵심적인 역량이 또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조업을 하게 된다면 처음 기획부터 제품 개발 연구 그리고 뭐 생산 그 다음에 뭐 설치 및 AS 그리고 그거를 전부 서포팅하는 인사라든 재무라든 이런 것들을 제조 벤처는 전부 다 한번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만약 창업을 하겠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경험이겠다 생각한다면 제조 창업은 정말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부딪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제3세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 돈을 벌어서 의료랑 교육시설을 만들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제품으로서 그들의 삶을 조금 조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로스팅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창업에서는 저는 이 불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위대한 사람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한 개인이 정말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걷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길은 너무너무 험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도 뭐 한 6개월 이상 통장 잔고가 0이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800만 원을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한 4, 5년 동안 망할 뻔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망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변화시키고 나아가자, 한 발 한 발 딛다 보면 뭔가 조금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왔고, 지금은 그게 저희 회사의 정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 때도 전부 다 임직원들이 우리 회사 망하지 않을 거야, 그냥 여기 또 이겨나가면 또 성장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저희 회사의 핵심적인 역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을 하시려면 어떻게 창업해요? 이건 간단해요. 그냥 창업하시면 돼요. 그냥 등록하시던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창업할 때 어떻게 버텨요? 거든요. 거기에서는 여러 기법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과 그다음에 그런 정신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 많은 것을 이루고 창업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야,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짧게 느껴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잘 들었습니다. 네. 야, 이게 해외 진출을 성공을 하시고, 그러니까 태권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종주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금메달 따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비유 아닙니까? 적절하나요? 예, 예, 적절해요. 예, 맞습니다. 억지로 맞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강연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사님? 아유. 저도 이제 뭐 커피 산업이나 이런 쪽이 되게 흥미로운 사업이라 가지고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술 기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그런 기술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되게 그 특허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후발주자가 따라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미리 준비를 잘 해놓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면에서 좀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커피 관련 이 사업의 비전과 그리고 아까 제조 창업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중점을 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커피 산업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커피 산업은 솔직하시네요. 워낙 잘 아시니까 네. 그 앞에서 강연해 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제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마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제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유통 채널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재고라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제조 산업으로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다 만든 다음에 어떤 채널로 팔 거냐. 이 채널을 내가 네트워크가 없다라든가 이러면은 쉽게 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통 채널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리고 재고라는 문제. 사실 제조업은 내가 팔릴 만큼 만들면 모르겠지만 이게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미리 팔릴 만큼 또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면 안 팔리면 재고거든요. 악성 재고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점은 미리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커피 사업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촉망받고 있고요. 정말 잠재력이 무한한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커피 산업은 굉장히 전문가 영역까지 가면 보수적인 곳이고요. 맛이라는 것이 딱 객관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기계가 얼마나 훌륭한 맛을 만들어내는지를 인정받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복과 가면은 막 냄새 맡고 버리고 그분이 버리면 또 말도 안 하죠. 그분의 이제 교육생이 맡고 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꿋꿋이 저희가 계속 나가서 저희가 이제는 뭐 대회 저희 걸로 이제 우승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쌓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하는 이제 분위기가 되었죠. 네. 네. 앞으로 또 어떤 거를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커피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이해를 하고 가장 과학적인 툴로 저희가 이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숍 그리고 요식업 쪽에서 필요한 솔루션들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개발할 거고요. 조만간 또 놀라운 제품을 하나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 율무차를 좋아하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네, 율무차도 관련돼서 볶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야, 대단하시네요. 정말 놀라운 기술력입니다. 예. 그러게요. 아,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두 분도 예,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향긋한 커피 한 잔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들어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창업의 첫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청년 창업 런웨이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